추운 겨울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팔아서 독거노인들을 돕는가 하면 노후된 집을 허물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여고생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 오븐에서 구워내면 금세 맛있는 빵으로 완성됩니다. 학생들은 제과제빵 동아리 친구들로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활용해 빵을 만들어 교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올해 빵 판매로 모인 수익금만 300여만 원. 이 돈은 쌀을 구입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노인들에게 전달된 쌀은 더 없는 고마움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빵을 만들면서 적은 수익이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어서 참 보람 있었고 내년에도 이 동아리를 또 들어가서 어려운 이웃을 또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깨끗하고 아담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86살 김순심 할머니는 금세라도 허물어져 갈 것 같던 옛집 대신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마냥 즐겁습니다. 봉사단체가 십시일반 모은 3천여만 원을 김 할머니를 위한 집 짓기에 선뜻 내놓은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 지어드리고 보니까 참으로 저희들이 보람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예. 여수산단 직원들은 올해로 7년째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주위의 생활이 어려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단순한 금품 대신 김장김치로 사랑을 나누는 단체만 올 연말 여수 지역에서 20여 군데가 넘습니다. 추운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형식과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만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